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4월 7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해님이 구름 속에 갇혀 있나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직 해가 떠오르려고 하지는 않고요. 날씨가 꾸물꾸물해요. 비 소식은 없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 날씨는 꾸물꾸물한 미세먼지도 뿌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탁자에 테이블 위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저희 아이들, 이쁜 아이들, 꼬맹이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귀엽죠? 라우이 좀 보세요. 라우이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물들어주고 있고요. 요 덴트라 잼도 이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매비나 금이에요. 요건 제가 처음부터 키운 매비나 금이고요. 요거는 트윙커벨, 지난번에 합식한 아이들이고요. 축전이 좀 목말라 하는 것 같네요. 물을 좀 줬었는데 또 줘야 될지 이렇게 쪼글쪼글한 모습이에요. 요건 자제옥이고요. 요거는 리톱스 요쪽에 두 아이. 요 쪼그맹이는 자기가 벌어진 거고요. 이제 조금 벌려줬어요. 위에 구입을 살짝 벌려줬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라임 앤 칠리. 예쁘게 물들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맥도가리예요. 작년 겨울에 제가 냉해 입혀서 예뻤던 맥도가리 보내고 도저히 살리질 못하고 요 맥도가리를 12월 달에 3포트를 사서 합식해갖고 사무실로 갔다가 얼마 전에 올 봄에 다시 또 이제 옥상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맥도가리 분갈이 다시 한번 해줬고요. 화분이 너무 커서. 그리고 요거 좀 보세요. 글램핑크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크림티예요. 크림티도 예뻐졌죠. 그리고 수잔 아이 좀 보세요. 꽃이 다 지고 두 송이만 남았었는데 아직 피지는 않았어요. 다른 꽃대들은 다 잘라줬고요. 예쁘고요. 그리고 요 앞에 요걸 안 보여드렸네. 워터메리. 워터메리하고 청성미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리엘. 아리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러고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근데 오늘 날씨에 비는 안 잡혀 있는데 지금 이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비가 살짝 오네요. 그래도 뭐 촬영은 해야 되겠죠? 요거는 세툴루사. 세툴루사 너무 예쁘죠? 저희 집 세툴루사.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요거는 핑크 스팟이에요. 그리고 크림티, 차우바니에, 워터버 제니스 코노 아이들 두 아이 여기다 이렇게 놔줬고요. 요거는 온솔로우구, 모닝듀, 먼노예요. 그리고 저기 요거는 저쪽에 있던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요 앞으로 옮겨졌고요. 요 후레뉴하고 두 아이를 요 앞에다 놔뒀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홍옥이고요. 소인재금. 소인재금도 풍성해졌죠? 예쁘죠? 예쁜 소인재금이고요. 레티지아 철화 좀 보세요.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있답니다. 옥상에서. 예쁘죠? 요거는 레몬 앤 라임이에요. 레몬 앤 라임도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초록둥이었다가 살짝 물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백미 좀 보세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고 있네요. 백미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에 불청객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거미가. 여기 거미가 개미도 아니고 거미입니다. 야. 야, 거미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꽃밭. 저희 집 꽃밭이에요. 꽃밭 속에 아가들, 소풍원 아이들, 이렇게 목도리 두르고 소풍원 아이고요. 요 아이는 유치원생 같죠? 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꽃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예쁘게 꽃밭에서 잘 놀고 있고요. 그리고 요 뒤로 갈게요. 여기. 리토비들 조금씩 이렇게 제가 벌려줬거든요. 이렇게. 하여튼 구엽이 좀 마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자구가 이렇게 나왔고요. 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게요. 이 아이도 두 개. 그리고 보통 하나씩인데 두 개씩 있는 아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 신기해요. 그죠? 아직 조금 더 있다가 벌려줄 아이들은 아직 안 벌려줬고요. 꼬맹이에서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예쁘죠? 요 모습 보니까 립토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기도. 귀엽죠? 너무 예쁜 리토비들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또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도테랑 좀 보세요. 저희 집 도테랑은 이렇게 1년 반 동안 요 화분에서 이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예쁜 모습이고요. 요 하나에만 이상하게 물듦이 틀리죠. 이거 도테랑 아닌가? 도테랑인데. 같이 산 아이들인데 하나만 틀려요. 그죠? 다 똑같은데 예뻐요. 도테랑도. 그리고 박하장 좀 보세요. 지난번에 박하장 꽃대 다 잘라줬잖아요. 요두 아이만 꽃이 안 폈던 아이들인데 가지였는데 지금 이제 피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피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벽을 얹음 이렇게 잘 있고요. 이것 좀 보세요. 카라코의 꽃. 꽃 많이 폈죠? 카라코에. 예뻐, 예뻐. 얘는 좀더 진한 색이고, 얘는 다홍색 비슷해요. 예쁘죠? 엄청, 다 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요 밑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꽃은 이제 꽃이 피고 나니까 좀 지저분해지네요. 이거 다 따줘야 될것 같아요. 꽃 핀 아이들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고, 잠시만요. 저쪽으로 갈게요. 방금 전에 온 비는 지나가는 이슬이었나 봐요. 살짝 쏟아지다가 살짝 왔어요. 이슬이. 이슬이 아니고 아무튼 쬐꼼 쬐꼼 잠깐 오고서 지금 또 그쳤습니다. 달샵의 핑크. 요두 아이가 어떻게 같은 종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틀려 보이죠? 저 위에 달샵의 핑크 두 아이 있는 애들은 요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는 다른 애 같아요. 그렇고 슈퍼클론도 이렇게 틀려요. 아이들이. 요거는 아도니스 파이어필라. 아, 귀엽죠? 꼬맹이 화분에 블루 서프라이즈. 그리고 치설송. 저기는 모닝듀. 이렇게 한줄맨 앞에 예쁜 아이들 한번더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는 입꼬지 아가들. 여기는 입꼬지 아가들이고요. 우리 집에 부엉이들 잘 있습니다. 부엉이 귀엽죠? 벤치에 앉아서 왕복 있는 부엉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 이름이 뭐더라? 아, 저기서 아우 갑자기 생각이 또 스타마크. 스타마크예요. 그리고 얘는 립스틱. 립스틱. 입꼬지 아가 예쁘죠? 몇 배일 보여드리지만 너무 귀여워요. 저 엄마 입장도 이렇게 그대로 아직도 살아 있답니다. 얘를 잘라줘야 될것 같죠, 이제? 역할을 다한것 같아서 잘라주고는 싶은데 너무 쌩쌩하니까 잘라주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놔둬도 될것 같기도 하고. 키르히니아도 이렇게 물들었고요. 안젤라. 그리고 얘는 아 몽블랑이죠. 몽블랑 너무 이뻐요. 은근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라밀라데 쳐라. 아 꽃대 일부러 제가 요거 꽃이 예쁠 색깔이 이뻐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레티지아
요 꼬맹이도 잘했죠. 로사. 로사 아이들도 적심한 아이들 많이 컸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잘했고요. 저희 집 화재는 막 아주 그냥 저렇게 빨갛게 물들었고요. 엔신호. 엔신호 분갈이에다가 다 불려하나요. 자, 여기 요 리본 화분에도 이렇게 잘했고요. 스파이시 좀 보세요. 스파이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샤몽. 샤몽인데 밑에 자구 이만큼 컸습니다. 이 아이는 런윤이고요. 브라운 로즈 좀 보세요. 요렇게 예뻐졌어요. 그리고 얘 퓨어러브고, 이렇게 마디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요렇게 됐고요. 러우 좀 보세요. 러우, 별의 눈물. 저기는 다 이제 백봉 두 포트 하고요. 화이트 그린이도 있고, 지난번에 분갈이해준 수연도 있고, 라우리가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저희 집 라울은 조금 이렇게 요 밑에 아가들은 잘라서 심어준 아이들이에요. 목대가 별로 안 좋은 아이들 잘랐어요. 요 아이도 2년 된 아이인데 요 아이는 목대가 그렇게 튼실하지 못하네요. 그래도 옆에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될것 같죠? 오늘은 여기 달샤비 핑크를 엔딩으로 해서 잡아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 지민의 옥상다육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